형이랑 인사해 보겠습니다. 자, 샬롬! 시작! 샬롬! 자, 전도사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퀴즈를 가져왔어요. 자, 이 퀴즈를 맞추면 전도사님이 뽀뽀해 줄 거야. 자, 힌트를 세 개를 드릴게요. 자, 몇 개? 세 개. 자, 첫 번째 힌트! 이 글자는 한 글자예요. 한 글자고 기읍, 니은, 디귿, 리을 다음에 뭐지? 비읍. 비읍으로 시작하는 한 글자는 무엇일까요? 밥 아니야, 밥 아니야. 비 아니야. 어? 비읍 아니야. 밥? 밥 아니야, 밥 아니야. 자, 두 번째 힌트. 두 번째 힌트. 두 번째 힌트를 낼게요. 자, 기도 아니야. 판사 아저씨랑 경찰관 아저씨가 이거를 좋아해요. 정답 무엇일까요? 정답 뭐야? 정답 뭐야? 도둑 잡는 거 아니야. 한 글자라니까 한 글자. 어, 뭐야? 뭐야? 법! 와, 맞았어요. 법이에요. 정답! 박수! 자, 여러분 법이 뭘까요? 법이. 법이 뭐야? 얘기해봐. 어, 얘기해봐. 먹는 거 아니야. 이거 법을 어떻게 먹어? 법은 뭐냐면 이 법이 있으면 나쁜 사람들을 혼내줄 수 있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이 법이 없으면 나쁜 사람들이 아무리 나쁜 짓을 많이 해도 그 사람을 혼낼 수가 없어.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이 아이고 배고파 아이고 배고파 해도 그 사람들을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법이 있으면 나쁜 사람들을 혼내줄 수도 있고 약한 사람들을 도와줄 수도 있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이 법이 그런 거예요. 법으로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가난하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주세요. 그러면 그 법에 따라서 돈을 주는 거고 남의 것을 훔쳤어? 너는 감옥에 가라! 이렇게 법이 명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법 때문에 한 사람이 잘 살 수 있고요. 온 나라가 잘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는 어떤 법을 지켜야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까요? 순종, 순종 아닌데? 십계명 맞아요. 십계명은 하나님의 법이라는 거예요. 오늘 전도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이 십계명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옛날에 모세 할아버지가 있었어요. 기억나죠? 지난주에 모세 할아버지가 뭘 먹었지? 뭐 먹었지? 만나, 맞아요. 만나를 먹었어요. 그리고 바다를 갈랐어요. 무슨 바다였지? 기억나? 홍해바다, 맞아요. 이 모세 할아버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바다도 가고 그래서 홍해도 건너고 사막도 가고 사막에서 떨어지는 만나도 먹고 그러다가 이 시내산에 도착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시내산에 모세가 딱 도착하자마자 모세에게 얘기했어요. 모세야, 시내산으로 올라와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모세가 어떻게 했을까요? 시내산으로 올라갔어요. 어떻게 올라갔을까? 어떻게 올라갔을까? 모세가. 자, 전사님이 모세가 시내산을 올라가는 현장을 찍었어요. 보고 싶죠? 자, 그러면 전사님이 하나 둘 셋 하면 여러분들이 출발하는 거예요. 알았죠? 자, 손 들고 손 들고. 자, 전사님이 하나 둘 셋 할게요. 자, 하나 둘 셋.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같이 이야기하거라. 지금까지 너희는 내가 어떻게 너희를 악한 왕에서 구해냈는지 마치 커다란 엄마 독수리의 날개처럼 너희를 이곳까지 어떻게 안전하게 인도하였는지 다 보았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전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너희는 내 명령을 잘 듣고 지켜라. 그러면 너희는 언제나 내게 속하여 있을 것이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모세야, 이제 빨리 내려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하거라. 아이고, 할아버지가 수염을 깎았어요. 아이고, 여러분들 여기 있었네요. 아이고, 산이 무너지려고 그래. 자, 아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여기 있었네요. 이스라엘 백성들 맞아요? 그러면 누구예요? 유치원 친구들. 아이고, 할아버지 다시 갔다 와야 되겠어. 이스라엘 백성들 맞지? 아니야? 맞아요? 아니에요? 자, 할아버지가 지금 시내산에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내 계명을 잘 지키면 내 백성이 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자,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킬 수 있어요? 그러면 조금 있다가 하나님이 여기서 내려올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몸을 씻어야 돼요. 할아버지 면도 있잖아요, 그죠? 할아버지처럼 여러분들도 깨끗하게 씻고 면도도 하고 머리도 감아야 돼요. 자, 여러분들 한번 씻어볼까요? 자,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 보세요. 자, 여러분들 세수할 때 어떻게 해요? 세수할 때 비누칠 얼굴에 세수. 자, 물도 끼얹어야지. 파! 자, 머리도 감고. 머리 감고. 자, 물 끼얹어야지. 물. 자, 그 다음에 몸에 비누칠. 자, 여기 겨드랑이도 깨끗이. 자, 엉덩이도 깨끗이. 자, 그 다음에 이빨 닦자. 이빨 치카치카 치카치카. 자, 물로 헹구세요. 자, 다 씻었어요? 자, 자리에 앉으세요. 자, 아이고, 이제 여러분들 조용히 하고 우리 하나님이 오실 것을 한번 기다려봐요. 자, 우리 하나님이 이 산에서 분명히 나타나신다고 했어요. 자, 무슨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모세야, 이 산으로 다시 올라가라. 백성들은 그곳에서 기다려라. 내가 너희에게 지켜야 할 계명을 알려주겠다. 예, 하나님, 제가 올라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여기 계세요. 알았죠? 할아버지가 다시 빨리 갔다 올게요. 여러분 조금만 기다리세요. 모세야 받아라 십계명이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이 명령과 율법을 잘 지키면 영원히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전사님이 모세 할아버지한테 십계명을 받았어요. 모세 할아버지가 산을 두 번 올라갔다 왔더니 힘들어갖고 못 오겠대. 그래서 전사님이 이렇게 십계명을 받아왔어요. 여러분 여기에 뭐가 써있죠? 글자가 써있죠? 자, 전사님이 여러분들 언어로 쉽게 얘기해 줄 테니까 여러분들 전사님 따라서 한번 읽어보세요. 자, 첫 번째 계명, 하나님만 믿어라. 소리가 잘 안 들려요. 다시, 하나님만 믿어라. 두 번째 계명은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 세 번째 계명은 하나님을 이용하지 말라. 네 번째 계명, 주의를 잘 지켜라. 다섯 번째 계명, 내 부모를 사랑하라. 여섯 번째 계명, 살인하지 말라. 일곱 번째 계명, 변덕스런 사랑하지 말라. 여덟 번째 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아홉 번째 계명, 거짓말하지 말라. 열 번째 계명, 욕심내지 말라. 여러분 이렇게요, 전사님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계명은 열 가지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 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 친구를 사랑하는 내용인 거예요. 자, 십계명은 열 개지만 사실은 두 가지인 거예요. 누구를 사랑하라고요? 하나님. 그리고 또 하나는 누구를 사랑하라고요? 친구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1400년 전에요, 이 돌판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나서 1400년 뒤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뭐라고 했냐면요, 전사님 따라하세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둘째는 이것이니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여러분 어때요? 똑같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똑같죠?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법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열 가지 계명이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 약속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 두 가지 약속 지킬 수 있어요?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친구 손들어 보자. 우와, 손 내리세요. 그러면 저는 친구를 사랑할 수 있어요. 진짜? 우와, 자, 손 내리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친구를 사랑하면 아까 전에 전사님 법 얘기해줬죠? 법을 잘 지키면 잘 사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면 여러분들 잘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믿죠? 자, 그러면 저는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겠습니다. 자, 약속하는 친구만 손 들어보자. 자, 좋았어. 하나님과 약속할게요. 약속! 자, 그 다음에 뭐지? 도장! 사인! 복사! 자, 기도하겠습니다. 무릎은? 두 손은? 두 눈은? 기도할게요. 전사님 따라하세요. 하나님! 감사해요. 저희에게 십계명을 주셔서 감사해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게요. 저희가 늘 하나님만 믿고 친구들을 사랑하게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